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오늘은 지즐이 저번에 18,000부트를 가지고 워터 브릿지 현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험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18,000부트로 할 수 있는 실험들을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워터 브릿지에 물 다리에다가 종이배를 한번 띄워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이거 좀 재밌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뭐 종이배를 얼마나 작게 만들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실험도 한번 해보고요. 자, 일단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실험을 진행했었을 때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물이 많이 흘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턱 아래쯤에다가 이렇게 방수 코팅을 하면은 약간 흐르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래쪽에 방수 코팅부터 먼저 하러 떠나보도록 하죠. 고고신! 짜잔! 제가 생각한 방수 방법은 향초를 이용한 겁니다. 초를 다 녹여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을 살짝 담가가지고 이 아래쪽에 녹은 초가 여기 묻어가지고 방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볼게요. 준비물은 토치입니다. 토치. 좋았어. 네, 지져보겠습니다. 세상에나. 네, 이렇게 꺼버리고, 네, 바로 아래쪽을 좀 담가 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붙여봤고요. 토치. 네, 이 째까는 종이로 한번 종이배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 종이배 뭐 다 아시죠? 자. 일단은 이렇게 절반을 접어버립니다. 짜잔, 아싸, 다 접었다. 예, 이거만 펴면 돼. 짜자잔, 짠짠. 네, 종이배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이즈 진짜 작게 잘 귀엽게 완성한 것 같죠? 물에 들어갔을 때 얘가 되게 빠르게 젖어버려서 올바르지 않은 실험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도 아까 전에 비커를 코팅한 것처럼 얘도 한번 왁스 코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치. 도치. 종이배를 이렇게 핀셋에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으차. 네, 코팅을 한번 시켜줬습니다. 네, 빨리 말라야 되겠죠? 도치. 네, 종이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좀 귀엽게 잘 완성된 것 같죠? 으차. 네, 코팅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물엔 젖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자, 그러면은 다시 비커를 세팅을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정제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증류수예요, 증류수. 양쪽에 찰랑찰랑하게 다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찰랑찰랑 찰랑이는 도치. 전기를 흘린 다음에 종이배를 올려놓다가 제가 사망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18,000V죠. 18,000! 18,000! 새끼들아, 종이배부터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오, 오, 야, 물 잘 흐르는데 바가닥으로? 으아, 물 샌다. 네, 여러분 실험은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배가 안 움직이는데? 자, 일단 배를 좀 쳐볼게요. 오, 아이씨, 나 가는 줄 알았는데 절로. 오. 야, 배 불 붙는다. 이번에는 배를 이 끝쪽에다 갖다 댄 다음에 바로 통전을 시켜볼게요. 자, 셋, 둘, 하나, 고, 슛! 야, 야, 이거 너무 멀다, 이거. 야,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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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예, 잠깐만.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제발 이 브릿지를 타고 넘어가줘. 여러분, 이거. 네, 너무 커, 이게. 장비를 정지합니다. 야, 이거 잠깐만. 저 앞쪽으로 쳐볼까? 야, 제발 넘어가라. 안 되잖아. 야, 이게 뭐냐? 그래, 님들이 원하는 대로 워터 브릿지에 뭐가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안 돼.
네, 뭣도 아니네요. 네, 물의 온도가 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옆쪽에 기름이 돼가지고 아까 그 왁스들이 이렇게 다시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이씨, 어쩔 수 없는데.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는군. 아까 전에 이 뜨거운 온도, 우와!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아까 전에 칠해놨었던 왁스가 다 이렇게 물에 풀어지게 되면서 종이배가 결국에는 증류수를 많이 머금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It's been a long day. 아, 이거 아쉬운데. 종이배 띄우기는 사실상 뭐 실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워터 브릿지 실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18,000V로 할 수 있는 실험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잔! 네, 삼겹살 한 조각이랑 젤리, 마시멜로, 그리고 오징어 구워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오징어까지 다 챙겨왔습니다. 아, 진짜 별걸 다 구워달래 이 사람들이. 이거 한 덩어리만 사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삼겹살로 해가지고 15,000 얼마 주고 사가지고 한 근을 산 다음에 그 사장님한테 좀 한 덩어리만 이렇게 좀 잘라서 달라고 했더니 겁나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새끼인가 막 그렇게 쳐다본 것 같았는데. 좋았어.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30mA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사람은 죽일 수는 있지만 고기가 익을 정도로의 그런 화력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8,000V로 고기 굽기. 3, 2, 1. 야! 뭐야, 왜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외관적으로 바뀌는 게 지금 하나도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스파크를 외부로 한번 끄집어 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2, 1. 우와! 야, 니들. 내가 한번 구워볼게요. 플라스틱 녹는다. 여러분들 먹기는 개뿔 무슨 먹습니까 이건. 확실히 고기가 충분히 익고 지금 탈 정도로 이렇게 화력이 나오기는 하는데. 야, 기름 끓는 거 보여요 여기 지금? 아, 이제 고기 익는 냄새도 난다 이제. 야, 근데 이걸로는 진짜 택도 없다. 돼지고기는 영 안 되겠네 이거. 에이 참. 자, 다음은 하리보. 아, 이거 젤리는 진짜 어떻게 될까 좀 기대가 되네요. 셋! 둘! 하나! 야! 우와! 우와! 오! 이게 뭐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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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완전히 애가 아파서 녹아버렸는데? It's been a long day. 네, 다음엔 마시멜로. 3, 2, 1. 야. 헐, 야, 불 붙은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우리 건우징입니다. 건우징. 구워서 먹는 거지 이거 생으로 먹으면 진짜 이거 맛대가리 없거든요 이거. 이건 정말 저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쉣! 둘! 한우와! 그렇지! 이거라! 야, 이래다! 오야, 살아서 움직여! 오, 날 살려줘! 그. 나를 죽이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우와, 야, 이건 진짜 익었다. 오, 야, 따끈따끈해. 이 탄 부분은 좀 이렇게 자르고 이것만 한번 먹어볼게요. 야, 맛있다. 이게 바로 응? 오징어 전기구이 아니겠어요? 야, 오징어는 된다. 자, 이번에도 녀석을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으아, 날 살려줘. 으아, 전기는 그만. 으아. 우와, 내가 맛있다. 여러분 전기 맛있다. 네, 불이 없을 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징어 구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흘려가지고.
야, 너무 편해. 자, 잊지 않은 부분. 좀 시커멓긴 한데. 역시 이 맛이야. 와, 완성 완성 완성. 오늘 준비한 이런 참 익스트림한 멍청한 실험은 다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혹시라도 또 뭐 18,000V로 할 수 있을 법한 거 제시를 해주시면은 안전한 선 내에서 잘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지금까지 시질이었습니다. 예스!